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매수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바로 택배 상자죠. 이번 영상에선 택배 상자로 탱크를 만들 겁니다. 조종은 액박 패드로 할 거고 비비탄 총도 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처음은 탱크의 하체 부분부터 만들 겁니다. 우선 박스에 도면을 갖다 놓고 모서리 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해준 부분을 이어서 잘라주면 도면대로 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바퀴가 들어갈 부분은 구멍을 내줍니다. 뚫어준 구멍은 소세지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모터가 들어갈 구멍입니다. 방금 만든 건 이렇게 탱크 하체 좌우 벽을 맡을 겁니다. 탱크 바닥도 쓱싹 잘라줘야겠죠? 박스를 붙일 때 목공용 본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글루건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앞 뒤쪽을 붙여주면 바가지 모양이 완성됩니다. 남은 부분은 잘라주고요. 공구 담기 딱 좋네요. 이제 무한궤도를 굴려줄 바퀴를 만들 겁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냥 많이 그립니다. 그린 동그라미들은 하나씩 떼서 잘라줍니다. 이걸 말아서 김밥을 만들어주면 바퀴가 완성됩니다. 김밥을 한 50인분 정도 말면 끝납니다. 바퀴들은 둥근 젓가락을 이용해서 몸체에 끼워줍니다. 둥근 젓가락은 김밥 먹으면 줍니다. 바퀴들은 고무줄로 눌러주면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소세지 모양 덕분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좋네요. 여기에 모터를 달아줄 겁니다. 모터는 안 쓰는 3D 프린터의 스텝 모터를 쓸 겁니다. 공짜니까요. 모터는 하체의 제일 뒷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제 무한궤도를 돌려줄 바퀴를 만들어야겠죠? 동력부의 바퀴는 좀 특별합니다.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톱니를 달아줘야 하죠. 저 톱니는 박스의 한쪽 면을 떼서 만드는데 저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떼줘야 잘 떼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무한궤도도 만들어줍니다. 대신 이건 길게 만들어줘야겠죠? 방금 만든 걸 한 쌍씩 붙여주면 무한궤도가 완성됩니다. 무한궤도를 만들 때 너무 길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 길으면 귀찮으니까. 대충 전자부품을 몇 개 모아서 흔들어주면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탱크 하체 위판을 만들어줄 겁니다. 왜 하필 탱크를 만들까요? 왜냐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제 전체 영상에 싫어요 테러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탱크 끌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주 예쁜 옆라인이 나왔네요. 서스펜션도 잘 되고 가장 중요한 포탑을 만들 겁니다. 포탑도 도면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탱크 도면은 제가 조만간 댓글에 올릴 건데 혹시 탱크를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스크롤 내리신 김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포탑에는 비비탄 총을 넣어줄 겁니다. 총이 잘못된 거죠? 문방구 비비탄 총에 휴지를 넣어서 쓰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이건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배터리에 모터까지 들어있어서 연사로 쏠 수가 있죠. 요즘 애들은 좋겠네요. 탱크에는 이 부품들만 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탱크에서 쓸 수 있게 케이스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잘 움직이네요. 여기에 스프링을 넣고 고정해주면 작동할 수 있는 모듈이 됩니다. 이건 장전용 스프링이고요. 총신도 달아줍니다. 잘 되죠? 탄창은 카페 빨대를 이용합니다. 끝이 휘어져 있는 거 보니까 공차나 주식 빨대 같네요. 스프링은 아까 전동건의 탄창 스프링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나무젓가락에 비비탄을 붙여주면 스프링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엔 구멍을 뚫어서 이쑤시개 같은 걸 넣어주면 되는데 이쑤시개가 없는 분은 어느 집이나 있는 3D 프린터 필라멘트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빨대의 끈 모양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스토퍼 역할을 하는 거죠. 방금 만든 것들을 다 넣어주면 탄창이 됩니다. 여기에 전기만 넣어주면 총을 쏠 수가 있죠.
전동건 모듈은 커버를 씌워줘서 탱크 포탑에 넣어줄 겁니다. 이런 모양이겠죠? 전동건은 서버 모터로 움직여줄 겁니다. 나무젓가락을 장작처럼 베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게 서버와 전동건을 연결해주는 암이 되는 거죠. 이제 서버에 전기를 흘려주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탑은 탱크 위에, 어이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탱크 상판에 포탑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저 컴파스는 근육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포탑이 돌아갈 수 있게 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축의 지지대입니다. 지지대가 잘 붙었으면 축을 세워줍니다. 잘 돌아가죠? 여기에 포탑을 자동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모터를 넣어줄 겁니다. 모터는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미러볼이 기꺼이 제공해줬습니다. 모터에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포탑을 돌려줄 겁니다. 포탑 축에 구멍을 내서 나무젓가락이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죠? 이제 모터에 전기를 흘려주면 포탑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아두이노로 제어할 수 있게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회로에 아두이노랑 포탑, 그리고 기타 등등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두이노를 코딩해주면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후진 잘 되고, 전진도 잘 되고, 제자리에서 돌기도 잘 됩니다. 포탑도 돌아가고요. 위아래로도 잘 움직이고 총도 잘 쏴지네요. 기동력을 한번 시험해볼까요? 탱크가 미적분을 정복했습니다. 저 대학 때보다 낫네요. 대충 잘 작동하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커버를 씌워주겠습니다. 뒤쪽엔 장전해야 되니까 남겨둬야겠죠? 장식용 짐칸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있어야 실제 탱크랑 비슷하거든요. 여기만 쇠라서 아까부터 거슬렸던 분 안 계신가요? 여기는 특별한 부품으로 덮어줍니다. 바로 스타벅스 종이빨대죠. 종이빨대가 마음에 든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앞부분에 디테일도 좀 살려주고요. 라이트도 달아줍니다. 밤에 쓸 일도 없는데 왜 다냐고요? 이게 있어야 썸네일이 예쁘거든요. 조준용 레이저도 답니다. 이렇게 어디를 조준하는지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줍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도 써주고요. 이제 완성입니다. 전 이제 비비탄 주우러 가야겠네요. 그럼 또 봐요.